바람이 보니까 늘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우리 대표님 단식한 지 나흘째입니다. 네. 동영상 보고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는 거 보고 풍부해가지고 어디다가 가입하고 그게 너무나. 네. 많이 쉬실 텐데.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주민이 함께 할 거니까 항상 네. 강하게 믿고 나가시고. 그래 주세요. 네. 네 답답하면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힘내시고. 네. 잘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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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표님. 이혜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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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네. 남중계측. 파이팅 한번 외쳐할게요. 예. 김현 대표님. 파이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사진 찍고 싶어서. 아, 사진 찍고 싶어서. 어, 네. 심심할 때. 일할 자격. 앉아. 한번 찍을게.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어제 김두식에 살았는데, 그림만 보이게. 옆에, 옆에. 현수막에 여기 12시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 청년다원. 고맙습니다. 아, 사인은 저희가. 그 사인은? 네, 사인은 못해요. 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럴까봐.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6월 말에 걔가 다 맞췄었어요, 사실. 네. 그래, 고마워요. 벌써는 최고위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최고위를 보신다고요? 어.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구태훈. 네, 다 충북구 권리다원인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올해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 수능 이번에 또 공석이고 그냥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진짜 힘내시고 저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수능 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준호 폭서입니다.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다 의원님들이나 대표님도 현장에서도 많이 또 뵀었고 그 소식 듣고 좀 마음이 좀 무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본업이나 뭐 폭신 계획도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용무는 대표님하고 여기 민주당 분들 응원하고 저는 열 바퀴 이거 뛰러 갈 겁니다. 마치고 와서.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29살 권리당원이고요. 대표님 경선 직후에 그 민주당 들어와가지고 선대위 활동도 하고 그런데도 그 재심의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댓글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집회도 다니고 대표님 알리러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중도 친구들도 많아서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알리고 있고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응원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대로 대표님.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번에는 이렇게 뛰었는데 네. 이제는 또 시즌2로 불러서 이제 러닝 뛰러 갑니다. 이제 아, 네. 인사 맞추고 네. 나가면 원래 블로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 저쪽 뒤에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지킬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열 바퀴 얼마나 기록이 나올지 모르겠으면 도전합니다. 예.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좀 사진 찍어주는 텐션. 나도 몸이 근질근질해서 빨리 이걸 뛰어야 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안 보세요. 얼른 찍어주세요. 나 몸 근질근질해. 그럼 뛰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몸 근질이 죽어. 네. 또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와 봤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자유. 승리하실 겁니다. 네. 예. 예. 형님,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전화 온 그 대변인 단식원들로 그걸 낙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그 대표님을 큰 안반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걸 제가 아, 제가 그린 건데요.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큰 안반처럼 밀고 나가시라고 아무리 깨도 목천인가? 안 깨지고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표님이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대표님. 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번 볼까요? 제가 한 마디 한번 주고 싶어요. 전 대전에 살았는데 벌리기 있어서 서울 왔다가 네, 같이 좀 차를 안 타고 좀 따로 나중에 기차 타고 내려가려고 여기 저 의원님 만나서 가는 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의원님 보니까 한순이 잠깐 많이 못 하는데 휴양가에서 네, 휴양고신이 네, 이도령 그, 네, 과거 부지에서 휴양인을 살려달라는 잠깐 비는 내고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짧게. 네. 귀도 지금 좀 힘드시니까. 예. 네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저르 비나이다. 천리지신 1월 성신 아이 하옵소서. 우리 의원님 이 나라를 살려줘. 살려줘. 예. 아유. 와. 당대 의원님. 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러드리기. 제가 바리타에 합격해버리면 바리타랬지. 네. 서초구 한우리 정부구나 생각. 아, 축하해요. 대표님 꼭 놀러 오세요.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바리타 된 거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죠. 네. 네. 네, 네, 찍으세요. 찍어 주세요. 우리 바리스타 합격생 하나 사진 찍으세요. 찍어 드릴게. 거기 좀 찍어 주세요. 이렇게 돌아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는 안녕하세요. 예. 예. 굉장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성취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꼭 성취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드디어 생년월일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48년 3월 2일 양회송입니다. 파업 사동에 삽니다. 전대중 대통령 그 각하를
중서부에서 수사한다 할 적에 내가 통교동으로 최초로 전화한 사람입니다. 위안은 위가 될 거라고. 근데 대표님께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몸을 아끼세요. 대통령님이 되시든 안 되든 몸을 아끼셔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단판을 큰 사람답게 지세요. 그리고 너무 몸을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 치고 외국 대통령이 되든 수상이 되든 단방 한 번 안 갔다 와서 정치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큰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몸을 아끼셔서 자중차에 오셔서 사람은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역을 역술을 많이 아마추어 역술가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김정인 대통령 일산으로 이사 가셔서 개표할 적에 그때 한시경에 내가 일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2시 1시 사이에는 대통령이 안 되셨지만은 3시에서 4시면은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 비서들한테 술 한잔 잘 차려서 대대보면 자고 일어나시면은 대통령이 돼 있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 뜻에서 온 건 아닙니다. 몸을 아끼셔서 이 다음에 지도자가 되시려면은 대통령 되시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은 날 내가 저기 총재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막내 동생이 총재님이고 얼굴이 비슷합니다. 우리 동생이 완난한 이랬어요. 네. 네, 근데 총재님 같으셔요. 근데 어쨌든 건강하셔서 자중차에서 큰 틀에서 밑에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윤 대통령하고 단판을 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꼭 지키세요. 네, 네, 네.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도지사님 하실 때 자주 배우는데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대표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사진 한 장만 찍어.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앉아서 자. 하나. 이게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힘내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면 자기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들 많으세요. 다 받아. 예, 고맙습니다. 아. 저는 부천에서 온 72살 오영규입니다. 아, 네. 아,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나라 위에 애쓰셔가지고 힘내시라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같이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날 체험학습 있어가지고. 아, 제가 출근을 하니까. 예. 이게 오늘 집회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대표님 계시다고 그래요.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오. 답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좀 있으면 학력고사. 네.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표님이 고봉 지원을 해주시고, 저에게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라도 와서 해야 제 마음에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합니다.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훌륭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한마디요. 제가 지금 윤석열 당선되고 너무 열받아서 민주당 당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장관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얼마 안 남은 정권, 올해 말에 회정권이 될 것 같은데 꼭 추미애 장관님이랑 그 이재명
아니라 함께 조건을 다시 공따한 그 꿈을 이루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항상 외치시는 그 예동사회 제가 항상 같이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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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앉아 찍으세요. 앉아서 찍으시네요. 한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경북 예천 출신입니다. 아, 네. 네. 그 안동 출신이셔서 더 중앙스럽고 항상 많은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경쟁한 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예천이에요? 예, 예천. 아, 그렇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비서관 가까이 와서 좀 찍어줘. 나도 안 찍었네. 예. 뭘 내가 멀쩡해서 찍어야 되는데. 건강을 보전하시라는 그 국민의 당부의 말씀 꼭 명심해 주세요. 소중한 몸입니다. 그래, 맞아요. 건강검진은 계속 받아야 될 텐데 누구 받나 매일매일? 몇분 며칠 됐죠? 아 그래도 또 그 초기가 중요해. 매일 체크해야죠. 그럼 체크해야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80년대 평민당 구강동 은희 시장에서 자진 대표님과 같이 참사를 했답니다. 평민당. 아 이렇게 고통을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근데 다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게 사람인 DNA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좀 건강하셔갖고 싸우셔야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래 뭐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그러죠. 아, 정말 이 83살 먹더라고 내가 저런 이렇게 태어난 사람 처음 봤어요. 저, 뭐야, 이웃서 9살 때 피를 나와가지고 쌀다 때 집어 넘어와가지고 여지까지 대표님 그냥 소년고 거쳐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넷에 딸 둘이다 보니까 나만 하는 하나 듣고 지금 뭐 대체가 뭐고 1억 몇천씩 집 산다고 빚져가지고 다 책임하게 생겼어요. 저 지금 LH 임대아파트 사는데요. 뭐 둘이 이 뭐야 우리 국민이 한번 고맙게 주시는 거 60여 만 원 가지고 둘이 사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어갖고 저 신우점마다 다니면서 날짜 지난 거 그거 갖다가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하나 옳은 거 얘기한 거는 어려운 사람은 날짜 지난 것도 먹으라고 언제 가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진짜 미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뭐 재변인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서
저희 아직까지 대선 선생님의 약속의 손이 너무나 지금 뜨거웠습니다. 그 음역시장에서 그 창설하면서 정말로 뭐야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거라고 하고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 뭐야, 주문한 예. 뭐야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되시는 거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저는 하루하루 지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역할입니다. 예. 제가 일요일만 쉬어가지고 제가 네, 다음 주도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꼭 다음 주도 뵙도록 하고 제가 동영상 보니까 대표님 주변이 조금 너무 헤맨 것 같아서 의원님들 우리 대표님 꼭 잘 지켜주시고 네, 네. 뒤에도 좀 많이 서 계시고 해서 네. 대표님 좀 힘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동영상 보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주변에 사람이 네. 없어서 네. 좀 안타까워서 다른 데 가다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진 한 장만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어렵게 왜요? 어렵게 사진 할아버지가 기어코 와가지고 힘내라고 해주시네요. 그게 좀 되셔야 돼요. 예, 그 마저 찍어주세요. 저도 하루 좀 이제 살짝 갈게요. 그러시죠. 일정이 그래 있어요. 오래 저도 같이 한번 찍어주시면 되죠. 오, 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 있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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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또 공포의 김대중 대단한 남자, 그리고 네. 사무국장님. 아. 여기 김정우 의원은 다 찍을게요. 예, 저도 이렇게, 아니, 진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거로 네, 찍어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제 읽으셔도 돼요. 네. 자, 따로 뵐게요. 시민적인 분노를 붙이시고 이걸 전국적인 힘을 모아서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 왜 수가 없어. 그 뜻이 전달될 겁니다. 저도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고. 어쩌다가. 죄송합니다. 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아까 그분이 박찬대 만큼은 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정정상 의원이구나. 진짜로서? 잠깐 손 좀 돌려보시죠. 됐어요. 네? 아, 그거 쉬다 오니까. 앉아있으면 계속 몸을 그러니까 몸을 좀 운동 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좀 적을 때 네. 괜찮아요. 좀 걷고 오십시오. 제가 손이라도 한번 씻고 괜찮아요. 이재명이라고 내가 이재명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재명한테 하지 말아요. 이 빨대들아 내가 이재명한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안 되는 거야 이것들아. 새끼들 피고도 두드러 봐라. 절대 안 돼. 내가 이재명한테
어, 실장님, 네네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광주 시장, 시장을 잘생기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전화 제가 못 받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요새 어디서 사시는데? 아, 전주에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큰 도움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예, 오세요. 예.
예, 거의 앉으시는 겁니다. 예, 예. 편했습니다. 예. 대표님하고 저는 당원이고요. 아, 글쎄요? 네. 예. 저, 힘내시고요. 내정도 많으신데, 당연히, 예. 연매가 많이 됩니다. 당원으로서. 저희는, 아이오 삼촌전 있죠? 예. 네. 김도공원에서 네. 72시간 국회까지 우리 저 한 5-5명이 네. 추져가지고 이제 그런 그 도농단이고 막 그런 거 김도공원에서부터 네. 토시전 끝에까지 예. 그래서 그 가짜 보고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뚝딱 뭉쳐서 예, 그래요? 대표님 중에 지금 이렇게 보면 전쟁 아닙니까? 예. 예? 그 총선이 바로 눈 코에 친데 지금 내용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을 좀 아마 좀 통합 공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연히 얘기지만 의사과 유지 같은 교수, 교수님 같은 분. 네. 네. 그런 거 전부 보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안정 유지 같은 분. 네. 예. 대부분 의사과 유지 같은 분. 의사과 유지 같은 대 교수. 예, 그 다른 분 한 분 아까 또, 그 다음에. 네. 그, 저, 노태우 같은 경우는 국방이 있고, 우리나라 잘 쓰는 분. 예. 그 모든 거 다, 우리 패널을 다 사죄했고, 노재현 씨. 아, 노재현 씨. 또 네. 네. 이번엔 좀 촛불, 그 촛불에 뭐 구공기라든지 이런 뭐 김지성이라든지 참 내가 한 1년 이상 보니까 네. 굉장히 흉내하고 지혜로워. 네, 그럼 알겠습니다. 4일째라서 너무, 네. 네. 너무 상태라서 그러니까. 네. 김병준, 네. 네. 국회의원과 제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파이팅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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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기명! 파이팅! 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은 방송 안 해? 오!